네, 자, 그러면 중간 선거가 끝나고 미국 시장의 향방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앞으로 펼쳐질 미국 증시 랠리도 가능한지 여부가 굉장히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의 김현석 뉴욕 특파원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네, 정신없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시장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듯이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우지수가 거의 500포인트가 넘게 올랐고 나스닥도 그동안 낙폭을 거의 다 만회하면서 2%가 넘게 올랐거든요.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네. 중간선거 결과가 나온 오늘 그 미국 증시 말씀하신 대로 폭등을 했는데요. 그야말로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대한 안도 랠리가 펼쳐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중간선거 전날부터 다음 날까지 사흘간 미중시는 거의 상승을 해왔는데요. 지난 사흘간의 그 다우와 S&P 상승폭 4.3%와 3.9%는 1982년 이후에 최대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더 좋았던 건장 초반에 다우 기준 그 100포인트대 상승세로 출발한 시장이 오전 11시 반에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민주당과 경제를 위해서 협력하겠다, 또 인프라 투자를 협의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상승세에 가속이 붙어서 이날 최고점인 545포인트나 오른 채로 마감을 한 겁니다. 민주당 하원의 리더인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총무도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하겠다, 탄핵 시도 등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오늘 상승 이유를 간단히 정리하면 중간선거가 끝나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겹쳤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중간선거에서 월가가 가장 폭넓게 예상을 하던 시나리오가 그대로 나왔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하면서 권력의 분점이 이뤄진 것이죠. 시장은 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와 규제 완화 등그 친기업 정책은 지속되되 무리했던 일부 무역 정책 등에 대해선 민주당이 제동을 걸수 있게 됐다, 뭐 이런 의미로 좋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나스닥 기술주들이 오늘 모두 급등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에 대한 그 반독점법 조사 등 규제가 민주당의 하원의 승리로 인해서 좀 어려워지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온 덕분입니다. 이들 실리콘밸리 그 거대 기술 기업들은 모두 그 민주당 성향이죠. 이제 연말로 향하고 있는데요. 중간선거 이후에 항상 증시가 올랐다는 그런 중간선거의 마법이 올해에도 확인이 될지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월가에서는 중간선거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제거됐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월가의 예상 시나리오가 적중해서 더 그만큼 시장의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 모두 다 민주당 성향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오늘 나스닥 지수 상승에 크게 보탬이 됐다라고 흥미로운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중간선거 결과가 나왔고요. 미국 시장이 앞으로 어떤 랠리를 펼쳐갈지 상당히 궁금한데, 이 중간선거 결과 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세요? 오늘 뭐 네. 증시 반응을 보면 알수 있을 겁니다. 계속 뭐 그렇다고 사실 계속 오늘처럼 상승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요. 최소 월가가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적중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그 상원을 공화당이 유지하고 그 공화당은 트럼프의 사람들로 채워진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감세와 규제 완화 등 경제 정책은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이번 중간 선거로 그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재선과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종종 반기를 들던 그 제프 플레이크나 밥 코커 상원의원과 그 폴라이언 하원의장들이 이번에 모두 은퇴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자리가 모두 트럼프가 승인한 사람들로 채워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내 장악력이 굉장히 높아졌다. 공화당은 이제 트럼프당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더욱더 이 재선을 위해서 박차를 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공화당 내 장악력이 더 확대된 모습인데, 그 예전에는 또 시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다 장악했을 때 이런 시나리오도 좀 최악의 시나리오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좀 피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월스트리트가 가장 원했던 시나리오는 사실 그 공화당의 상하원을 싹쓸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제2감세 등이 가능해지니까요. 하지만 그 원래부터 그 확률이 좀 낮았고요. 실제 많은 이들이 바랬던 게그 민주당이 상하원을 싹쓸이하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싹쓸이하면 감세나 규제 완화 등이 모두 되돌릴 수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추진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상원의 3분의 2의 그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탄핵의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꾸준히 계속해서 그 정치적 공격을 할수 있죠. 하지만
이번의 결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고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하게 되면서 월가는 매우 안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자의 그 월스트리트저널 일면 기사 제목이 트럼프 어보이드 미드텀 디제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결과를 트럼프가 피했다 뭐 이런 겁니다. 네, 자, 월가. 일단 최상의 시나리오를 갖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는 점에서 증시가 앞으로 랠리를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저희 미국 시장에서 주목할 이슈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슈와 이벤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우선 지금 오늘 그 미국 중앙은행의 연방 공개 시장 FOMC가 개막을 했는데요. 결과는 미국 시간 8일 오후 2시, 한국 시간은 9일 새벽 4시에 발표가 됩니다. 이번 회의는 제롬 파월 의장의 그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지 않은 회의여서 금리는 동결될 것이라는 예상이 압도적입니다. 지난 수년간 그 FOMC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던 3월, 6월, 9월, 12월 회의에서만 금리를 움직였거든요. 관심은 그 발표될 성명서에 드러날 그 페드의 메시지인데요. 지난달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더 좋아서 신규 고용 25만 명, 실업률 3.7%를 기록했고요. 특히 임금 상승률이 2009년 이후에 처음으로 연간 기준 3%를 넘어섰습니다. FOMC 위원들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지가 핵심인데요. 그동안 페드는 미국의 고용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그런 점진적 금리 인상이 최선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임금 상승세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좀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 것이라는 그런 사인이 나온다면 그동안 주춤했던 금리가 폭등하고 또 오랜만에 상승세를 되찾은 증시가 움츠러들 수도 있습니다. 또 민주당 허니 등장하면서 앞으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것도 관심사인데요. 이날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오전 11시 반에 백악관에서 열렸던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그 중국 제조 2025 정책은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정책으로 미국이 굉장히 모욕적이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강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처럼 중국과 딜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미국 이런 정치 지형의 변화가 오늘 29일에 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릴 그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이 됩니다. 어제 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간의 그 8일로 예정된 그 북미회담이 갑작스럽게 연기돼서 북한 문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여행 일정 때문에 다른 날 만나려고 한다. 회담 일정은 다시 잡힐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도 내년 초에 언젠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그는 제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뭐 서둘 게 없다. 다만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이 대응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중간 선거를 끝낸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이 덜어진 만큼 본격적으로 북핵 포기 조치를 강하게 압박해서 북한이 이렇게 회담을 돈을 연기한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우리 투자자분들 앞으로 이제 FOMC 회의 결과를 또 주목을 해보시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이 일단 연기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이슈겠죠.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까지 김현석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고요.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